신년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도 문재인 대통령과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인사회를 가졌습니다. 특히 이전과는 달리 4대 그룹 총수 등 경제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는데 청와대가 올해 경제 성장의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우선 상생 도약을 강조했습니다. 또 혁신과 포용, 공정과 평화의 열매를 맺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습니다. 상생 도약을 위해 새해는 특히 경제의 혁신에 더 힘을 쏟겠습니다.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땀 흘리는 민간의 노력에 신산업 육성, 규제 혁신을 비롯한 정부의 뒷받침이 더해지면 올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올해 청와대 주관 신년 인사회는 대한상의에서 열렸습니다. 지난해 중기중앙회 개최에 이어 경제 성장의 의지를 다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신년 인사회에는 정관계 인사들만 참석했습니다. 올해는 4대 그룹 총수들과 경제 5단체장, 중견 중소기업인, 소상공인까지 각계각층의 인사 250여 명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4대 그룹 총수가 한자리에 모인 건 지난해 6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부총리와의 합동 간담회 이후 6개월 만입니다. 올해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민간 투자가 절실한 만큼 경제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번에 모임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아쉽다. 경제 정책의 성과가 없었던 인사에 대한 일단 교체가 있어야 되겠고 과거와는 다른 어떤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의 변화를 대통령께서 보여주셔야 한다. 정부와 경제계는 내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별도의 신년 인사회를 열 예정입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